저 시마 X5SW 제품을 구매하시고 나서 이 제품을 어떻게 조립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일 처음부터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5SW 제품을 구입을 하시면은 박스 전면부에 이렇게 KC 인증 스티커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KC 인증 스티커가 총 한 3개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인증 스티커가 붙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 한두 개만 붙어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국내 정식으로 통관된 제품이 아니고 불법 제품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시면 있어서 꼭 이제 개봉 전에 박스를 한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품을 일단 구매를 하시고 필요한 게 조종기에 들어갈 전지 4개와 화면 돼 있습니다. 조종기에 들어갈 전지 4개와 그리고 이제 화면을 봐야 되니까 휴대폰을 꼭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품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 개봉하시면 일단 정품의 경우 한글 사용 설명서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조종기 그리고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여분의 프로펠러 4개와 그리고 USB 충전재 그리고 프로펠러 가드 조립이 완료되어 있는 기체. 자, 끝이 아닙니다. 이 박스를 뒤집어 보시면 뒤쪽에도 붙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꺼내셔야 됩니다. 자, 박스 뒤쪽에는 자, 기체의 다리와 다리가 4개가 있죠. 다리와 조립을 위한 드라이버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거치를 위한 스마트폰 홀더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차근차근 한번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리를 한번 카메라를 먼저 한번 꽂아볼게요. 카메라에 보시면은 이 카메라를 꽂을 수 있는 이 홀더가 있습니다. 이쪽 홀더에 카메라의 깔깔이 이 홀더를 꽂아주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그냥 꽂아주시면 됩니다. 꽂으시면은 끝까지 들어가면은 딸깍하는 소리가 납니다. 예, 이렇게 딸깍하는 소리가 날 때까지 꽂아주시면 됩니다. 자, 카메라를 다시 빼실 때는 이 부분을 누르고 예, 이 부분을 누르고 이렇게 뒤로 당기면 카메라 다시 빠집니다. 이렇게 딸깍할 때까지 꽂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카메라 전, 그 측면에 나와 있는 요 선을 요 잭을 요쪽에다가 플러그에다가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쏙 들어가도록 꽂아주시면 됩니다. 빨간색이 기체의 전면부로 가게끔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리를 한번 조립해 보겠습니다. 자, 다리에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나사가 조그만한 게 하나씩 박혀 있는 상태입니다. 요쪽에 나사가 하나씩 박혀 있죠. 자, 요 나사를 그냥 쪼아주시기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리를 이렇게 꽂은 후에 동봉되어 있는 드라이버로 나사를 안 풀리게끔 쪼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리 4개를 전부 다 부착을 하시면 일단 기본적인 조립은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프로펠러 가드를 이제 조립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프로가드는 프로펠러가 이제 돌다가 어디에 부딪히더라도 프로펠러가 파손이 되지 않게끔 보호를 해주는 장치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프로펠러 측면에 보시면은 프로가드를 꽂을 수 있는 구멍이 있고 구멍에 맞춰서 구멍에 맞춰서 프로가드를 꽂아주신 후 나사를 쪼아주시면 됩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4개도 전부 다 쪼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기체 조립은 완벽하게 끝이 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종기에 건전지를 넣는 방법입니다. 조종기 뒷면에 보시면 건전지 홀더가 있는데 이게 안 풀리게끔 나사로 조아져 있습니다. 그 나사를 먼저 풀어야 됩니다. 나사를 풀고 위는 요 딸까기를 손으로 누른 상태에서 제키면 건전지 홀더가 열립니다. 이제 미리 준비했던 AA 사이즈 건전지 4개를 극성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건전지 넣고 나서 항상 한 번씩 이렇게 굴려주시면 접촉이 잘 되죠. 그리고 다시 커버를 달아주시고 나사를 쪼아주시면 됩니다. 자, 조종기에 건전지를 넣고 나면은 조종기 전원을 키면은 이렇게 화면에 화면이 들어오고 삑 소리가 나면서 화면이 들어오면은 건전지가 제대로 삽입이 된 것입니다. 꺼져 있을 때면은 안 나오죠. 켜면은 이렇게 띡 하면서 나옵니다. 그리고 핸드폰 거치대를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핸드폰 거치대는 이 위에 있는 안테나 부분에 그냥 거치대를 쏙 꽂아 주시기만 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사용을 할 때는 핸드폰을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일단 모든 준비가 다 되고 나면은 충전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기체의 뒤통수에 보시면은 뒷면에 보시면은 요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요 부분이 있습니다. 요 부분을 커버를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열면은 안쪽에 배터리가 들어 있습니다. 자, 잭으로 꼽혀 있죠. 꼽혀 있는 잭을 분리를 해주시고, 자, 충전을 하실 때는 이 충전기를 컴퓨터의 USB 단자에다가 꽂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이 컴퓨터 USB 단자 말고 요즘 나오는 이런 그 핸드폰 충전을 위한 가정용 220V를 꽂을 수 있는 이런 USB 단자가 있습니다. 이런 충전, 이런 아답터의 경우는 출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 소용량 배터리가 견디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220V에 바로 꽂아서 쓰는 아답터에 연결을 하지 마시고 반드시 컴퓨터의 USB 단자에다가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USB에 연결을 하시고요. 그리고 배터리를 충전기에다가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각이 잘 안 맞으면 잘 안 들어갑니다. 뻑뻑해가지고 잘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약간 옆에서 본다면 약간 이렇게 해주면서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해주면서 각을 잘 맞춰서 집어넣으시면 쏙 들어갑니다. 충전이 다 끝나고 나면은 선을 분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는 충전을 미리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계속해 보겠습니다. 배터리를 다시 기체에 수납을 하시고 전원 잭을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원 잭을 연결하실 때는 색깔이 맞도록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까만색은 까만색끼리 정확하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혹시 반대로는 기본적으로 안 들어가게 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억지로 밀어넣지 마시고 반드시 색깔이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 연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잭을 꽂고 나서 배터리를 수납을 하시고 뚜껑을 닫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전원을 켜는 방법입니다. 전원을 켜실 때는 조종기를 먼저 켜는 게 아니고 기체를 먼저 전원을 켜셔야 됩니다. 기체 하단에 보시면 여기 스위치가 있습니다. 밑으로 내리면 오프 상태고 위로 올리면 온으로 되는 스위치입니다. 이 스위치를 위로 올리면 기체에 불이 깜빡깜빡 들어오면서 전원이 켜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깜빡깜빡 하는 게 이제 전원이 켜진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조종기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기를 켜시기 전에 이 스로틀 레버가 있습니다. 지금 모드 2로 되어 있는데 모드 2는 왼쪽이 스로틀 레버고 모드 1이면 오른쪽이 스로틀 레버겠죠. 예, 이 모터를 돌려주는 스로틀 레버를 제일 밑으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전원을 켜셔야 됩니다. 반드시 제일 밑으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전원을 먼저 켜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전원을 켜주고 나면은 이 스로틀 레버를 제일 위로 한번 올렸다가 다시 한번 제일 밑으로 내려주시면 초기화가 완료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이제 위로 올리면은 모터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손에 안 다치도록 조심해야 돼요. 하면서 이제 조심하면서 테스트를 해보세요. 자, 세팅 완료됐기 때문에 이제 휴대폰에서 이 화면을 보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